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와인 나이트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아, 예, 이곡 미국 문어 아저씨 글로벌 원신 주니어라고 아주 유명한 색소폰의 마술사라는 그 호칭을 붙은 분이 예, 연주했던 곡이죠. 이 곡이랑 Just Two of Us가 그분의 대표곡입니다. 네, 그 곡 한 곡 하니까 10분이 됐어요. 대단한 곡이죠, 그죠? 어제 이거 하려고 했더니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짧은 3분짜리 했어요. 이거 할 거냐고 그래서 너무 길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월 19일 화요일, 네, 트럼맨 선배님입니다. 아니, 트럼맨이 왜 앞에부터 재즈를 했냐고요? 네, 트럼맨은 다 해요, 아무거나. 그냥 잡식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네, 닉네임을 자유로운 영혼 그래 이제 앞으로 이제 자유로운 영혼 이렇게 네, 선병일입니다 이렇게 부르쳐야 되겠어요 그죠 네 아 뭐 그냥 시키면 다 한다 뭐 이런 거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금요일 여러분 만나 뵙고 토, 일, 월 어제 3일 4일 만에 뵙네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4일 만에 뵈니까 그죠? 좀 자주 뵈야 되는데 제가 네 잠시 이렇게 옮기면 잘 보이겠죠? 네. 그래서 네, 어제 쉬고 그저께도 쉬고 토요일도 쉬고. 색소폰 잊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 뵙고 싶어서 아주 혼났습니다. 어떻게 오니까 아주 같이 하시는 분이 좀 늦게 끝나서 한 30, 40분 늦게 끝나서 빨리 오느라고 애 먹었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또 회식하자고 그랬는데 회식할 시간이 없었어요. 술 마실 시간이. 그래서
빨리 왔습니다. 또 아래 와서 뭐 이것저것 할 일도 해보고 그러니까 금방 시간이 갔더라고요. 자, 예, 일찍 찾아주신 우리 조남옥 사장님, 만땅님, 영교수님, 써니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우 감사해서 눈물이 앞을 가릴 것 같아요. 아, 일찍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첫 곡 바람에 실려 화남석 씨 들려드립니다. 네, 이게 서들 드 윈드 번안 곡이죠. 네. 이거를 한번 서들 드 윈드나 그거나 똑같은데 번안 곡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람에 실려 한암석 씨. 이분이 그래도 뭐, 그 옛날에도 번안곡을 이렇게 하셨어요. 차분하게. 팝송이죠, 그러니까 원래 팝송. 바람의 실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영 교수님 첫 곡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 만땅님 신청곡 신청 적어주셨나? 올라갔나? 만땅님이나 보땅님 죄송합니다. 아, 왜 만땅이라 그러지? 죄송합니다. 나 막 그런 걸 막 흥분해지. 바람에 실려 들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들 바람의 실력. 이 원곡 그 새들도 팝송 사운드보다 이게 훨씬 좋은데요. 먼저 그러니까 오리지널 그 사운드는 약간 그런 하와이안 리듬 같은 그런 요소가 있었어요. 약간 포크송이지만 그건 단순하게 이렇게 포크로만 했는데 이건 하와이안 리듬이 들어갔네요. 굉장히 좋네요. 이 리듬이 앞으로는 그 이디 사들드윈드 신청하면 이거 해야 되겠다. 근데 가사가 팝송이 나와서 참고로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새들드윈드였습니다. 근데 되게 좋아요 그 곡을. 또 잘해요 그 노래. 딴 건 모르는데 It's my dream 어떻게 나왔니. 써니님께서 또 신청해 주신 네, 할머니 우리 김호중씨 금요일날인가 김호중씨 심포니다 그래가지고 KBS에서 김호중이 리사이트라는 콘서트를 했는데요. 리사이트는 옛날 말이지, 그죠? 요즘 콘서트라 그러죠. 그런데 김호중 씨가 대한민국 최고 성악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야, 오페라 가수야. 너무 대단한. 야, 대한민국에 그렇게 노래 잘하는 성악가가 있었나 싶. 그동안 내가 성악은 좀 그런데 김호중이 성악을 듣고 성악을 사랑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그 뭐 많은 성악가들이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김호중 씨 성악을 듣고 와, 전 김호중이가 트로트 가요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야, 성악을 저 정도 잘해나 할 정도로 대한민국 옛날에 뭐 엄정행이 이런 분 뭐 좀 오래됐죠, 여러분들. 뭐 또 뭐 많은 분들이 있는데 뭐 김호중 씨는 뭐 인물도 좋고, 야, 이게 성악하는 그 틀이 됐어. 그래서 제가 끝까지 그거 김호중 씨 콘서트를 끝까지 다 봤다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하고 둘이 감동을 했어요. 내가 그때 드라마 좋은 것도 많았었는데 그거 하나도 안 봤어. 김호중 씨만 봤어. 거기에 김호중 씨가 거의 라스트 곡으로 할머니를 시켰는데 이분이 또 할머니 시켜진 할머니 손주가 할머니 부를 때 할머니라 그러죠. 할머니라고 안 그러죠. 안녕하세요. 정 대표님 어제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날 잡아서 갈비탕이나 먹으러 갑시다. 친정 엄니.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가수하면 누구 팬이냐? 김호중 팬인다 그랬어요. 아, 김호중이 너무 잘했어요. 노래 너무 잘하더라. 최고야. 어우, 몸무게는 나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얼굴은 호중이가 좀 잘생겼지. 근데 몸무게는 저랑 비슷해. 죄송합니다. 어따 비계할 때 비계해지 이런. 아이고. 할머니 찾아볼까요? 할머니 네. 있네요. 김호중 씨가 할머니 손에 컸나봐요. 네. 할머니 되는 노래를 부르는데 감동받았어요. 이 노래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우리 할머니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가? 네. 돌아가셨어요. 임영웅의 두주먹. 할머니 들려드리겠습니다.
남의 손주들이 요즘 할머니들 기억할까요? 네, 하겠죠? 할 사람도 있고 어려서 키우면 기억을 못해요. 조금 커야지 한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 2, 3학년서부터는 기억을 하는데 전매기 때 아무리 잘해야 기억도 못해. 네? 지 혼자 컸는지 알아. 그쵸? 맞죠?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려서 할머니가 진짜 나 많이 업어줬는데 기억이 없어. 할머니가 그렇게 많이 업어주셨을 텐데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좀 커서 이것저것 기억할 때 그때가 어때?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고등학교 때는 할머니 별로 이렇게 좋아하겠어요, 지들이. 고등학교 때는 누굴 좋아하느냐? 자기 여자친구 좋아하지. 무슨 할머니를 좋아하겠어, 지들이. 그죠? 여자나 남자나. 그죠? 아닐까? 고등학교 되면 가족보다도 지 여자친구를 더 아껴. 그만 대가리 커봐. 죄송합니다. 휘드가 커봐. 더해. 그럼 가족보다도 여자친구 애인 더 생각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다 경험자시니까 아시지. 경험 안 한 분들이 추억이 없는 분들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경험이라니까 좀 그러네.
그냥 네 추억 추억 메모리 하겠습니다. 친정엄마 신청해 주신 우리 조남옥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 조남옥 사장님 친정엄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내 엄니 나훈아님의 친정엄니였습니다. 친정엄마, 친정엄마 아내의 엄마. 우리 조남옥 사장님께서 장모님을 생각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모님은 올해 99세입니다. 네. 그쵸? 99세인데 어젠가 부고를 하나 받았어요. 아, 같은 반이었는데 비명행사했다고 우리 동창인데 낳게 될 때 걔가 이렇게 애들을 많이 못 살게 굴었어. 많이 때리고 요즘 말하면 막 그때는 돈은 안 뺏었지만 요즘 말하면 진짜 돈 뺏고 막 빵 셔틀 이런 놈이었었는데 어디 일찍 갔더라고 갔다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너무 빨리 가지 않았나 했는데 벌써 우리가 갈 나이인데 그런가 하면은 네. 요즘 100세 인생인데 100세 이상 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모르고 한 3, 40년 더 살아야 되는데 벌써 가니까 아, 몸 관리, 건강 관리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주병진 씨가 노래를 불렀나요? 주병진 개그맨 주병진 씨가 들꽃을 불렀나 봐요. 그쵸. 영 교수님이 친정 엄마는 한 20, 30살 되셨겠, 그럼 그 정도는 안 됐겠다. 100살 정도 됐고, 100살 좀 넘으셨겠다. 네. 아, 근데 벌써, 우리 동창들이 꽤 많이 갔어요. 우리 반만 몇 명이 간 거야. 하나, 대여섯 명이 갔네. 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때, 하나, 둘, 셋, 넷, 네다섯 명이 갔어요. 주병, 그렇죠. 주병선이죠. 진이가 아니라 주병진이가 또 주병진이가 그 가수인 줄 알았어요. 개그맨 말고 또 있는 줄 알았어요. 임영웅 씨의 두 주먹 뭐 두 주먹 불렀어요. 이분이 뭐 조폭 출신인가 왜 두 주먹을 누구 비치려고 두 주먹을 아 두 주먹 불 끈진다 이건가? 임영웅씨가 미스터 트롯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네. 두 주먹 두 주먹을 내가 어찌고 저찌고 저찌고 찌고 아 나 두 주먹 해가지고 누굴 팬나 그래나 그래가지고 가사 제목이 예, 좀 약간 폭력적이에요. 저는 비폭력을 지향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두 주먹이라면 폭력에 대한 사장님 가실게요.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네, 두 주먹 하니까 무서워. 네.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주먹 네. 들려드립니다. 미스터 트롯 임영웅 씨 곡입니다.
자유당 시절 때 뭐 김두한이 이정재 실화선이 나오고 이럴 때 이 노래가 나왔으면 아마 대박 쳤을 거예요. 그죠? 그쵸? 뭐 가사는 그렇지 않은데 일단은 제목에서 약간 무슨 건달 냄새가 살짝 나잖아요. 난 그런 곡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김도환이가 불렀던가 아니면 뭐 유지광이가 불렀나? 사실은 유지광이라는 분이 우리 동네 사람이에요. 경기도 이천. 예. 유지광이, 이정재, 뭐 이마수, 거기 이석재 다 이천 사람들이야. 하여튼 제가 이천은 아닌데 이천서 한 20년 살다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야 다. 이 두 주목 그때 그 당시에 나왔으면 아마 대박 쳤을 거예요. 그죠? 뭐 대도와 빌보드 차트 100위권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아, 그죠? 너무 멀리 간다. 늘어진 어깨가 힘이 나네요. 아, 네. 그래서 좀 높이 불렀습니다. 한 옥타브 올려서 불러버렸어요. 낮을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좀 높이 불러줘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나게 한번 불어봤습니다. 우리 영 교수님의 네, 주옥 같은 심정곡이었습니다. 두 주먹 미스터 트롯에서 임영웅 씨가 불러서 히트는 못 친 것 같아요. 저도 이 노래는 처음 해본 거라 처음 들어보고 좌우지간 좋은 곡이에요. 네, 두 주먹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주병선씨가 신청해주신 주병선씨 주병진이가 아니라 주병선씨의 곡 들꽃 찾아보겠습니다. 들꽃. 들꽃은 원래 조용필이가 부르는 거 아닌가? 들꽃. 그죠? 네. 근데 들꽃이라는 곡이 굉장히 많네요. 고영달, 공연아, 권호철, 유익정. 네. 제가 이제 이렇게 한 곡하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느 댓글 하는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말 더럽게 많네. 아 이거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말 참 많네가 아니라 말 더럽게 많네 이렇게 댓글을 썼는데 아우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댓글을 할 수도 있고 아우 그럼 뭐 나팔만 부르라는 얘기야 뭐야 떠들지 말고 아우 지가 부러보지 아우 그래서 아우 상처 주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서 상처 받는구나. 어? 또 어떤 사람은 더럽게 안 어울리네. 뭐 이런 욕. 아씨 진짜. 아 듣기 싫으면 가지 그렇게 욕을 해 가냐. 아 진짜. 아직 그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상처 주지 마세요. 아파요. 아파 마이 아파. 자 주병선 씨의 들꽃 신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써니님께서 아 그런 말 하니까 팍
삐리. 오늘 자 들 것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병선 씨가 불렀네요. 네, 조용필이가 아닌 좋은가 나쁜가. 주병선 씨 듣고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가겠습니다. 주병선씨의 들꽃. 너무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장수사장님. 좋아 하는 분들이 더 하실텐데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안 올라가네. 지금 요게 고장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재부팅을 해보겠습니다. 똑같네. 웬일이야. 장순천 사장님의
운명 같은 사랑 838830 어 되게 길다 838830 그러면 838830번이 되는 얘기예요? 와 세네 우와 운명 같은 사랑 해보겠습니다 운명 같은 사랑 이게 누구 노래인가? 여기 있네 김주연님의 노래네 운명 같은 사랑 그죠? 근데 댓글이 TV에서 안 올라가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애가 나를 거부를 하네 안 올라가네 운명 같은 사랑 네, 장순철 사장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거 문제가 생겼나? 뒤에 자, 운명 같은 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명 같은 사랑. 운명 같은 사랑.
장순찬 사장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일단은 예, 제목이 좋아. 너무 사람들은 다 예, 운명이 있으니까 운명 예, 그렇게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 저게 안 뜨네. 어 김채욱 선생님 안녕하세요. 유레즘 유레즘이요. 아 웨스트라이프의 유레즘이요. 아 좋아요. 사회적 지가 있으시니 참으셔야죠. 그래서 제가요 쥐는 없고요 쥐기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 그 걘 뭘 다 말 듣고 뭐예요. 아, 댓글에다 그렇게 뭐 말 더럽게 많네 뭐 막 이렇게 그 응? 거기다 하니까 아 이건 뭐지? 어 써니님 장우숙이가 아니라 장은숙이에요. 장우숙이로 바뀌었네. 네. 유래접 유래주며 다음에 장은숙 씨의 춤을 춰요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 사장님. 네. 운명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아, 좋아요. 노래가. 그래서 이 곡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네. 유레즈미업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 제일 많이 들리는지 아시죠? 네. 9.11 사건 때 네. 9.11 사건 때 9.11 그 쌍둥이 붙은 미국 뉴욕의 쌍둥이 붙은 네. 빈라덴이 폭파시켰을 때 수천 명이 그 운명을 당했을 때 이 곡이 제일 많이 나와서 유명해졌던 곡입니다. 웨스트라이프의 일부를 준비했던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복음성가에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게.
노래 들으면 이렇게 마음이 숙연해지죠? 9.11 사건 생각하면서 연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했던 가장 많이 들려줬던 유레즈미아비였습니다. 우리 김촉 선생님께서 신청해 주셨네요. 네, 하늘만은 이 곡은 정성을 다해야 돼요. 온타리오 뽕필로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하늘하늘 슬픔에 잠긴 분들을 생각하면서 연주했어요. 이 말이 너무 심오한데.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춤을 추어야 우리 장은숙 씨 곡을 신청해 주신 써니님 곡입니다. 춤을 출 날이란 건 아니시겠죠? 장은숙 씨, 춤을 추어요. 함께 춤을 추어요. 가만히 있어야지. 행복한 춤을 추어. 장은숙 씨가 이게 아마 20대 때 불렀던 건데, 장은숙 씨가 지금 60 중반인데요. 얼굴이 하나, 조금밖에 안 변했어요. 몸매, 얼굴 그대로 있어. 아, 대단해요. 어떻게 몸매 관리를 그렇게 했지? 세월이 비켜갔어, 아주, 장은숙 씨. 응? 대단하죠? 그래서, 방미, 장은숙 씨 이런 분들은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몸 관리, 피부 관리 너무 다 잘했어요. 되게 경제적인 게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안 그러면, 네. 몸도 마음도 빨리 늙고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보따님 안 그래요? 춤을 출게요. 자, 춤을 춰요. 장은숙 씨 곡 들려드립니다.
써니님은 또 이렇게 신나는 곡을 다시 켜주고. 아, 옛날 생각나는데요. 옛날 고고장 같은 생각. 그죠? 어, 아유, 참 어려서 고고장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돈이 없어. 고고장 가려면 2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2만원이 없어. 월급이 4만원인데. 집세가 2만원이야. 그쵸? 집세가 2만원, 20만원에 2만원이었었어. 아, 월급이, 아유, 먹고 살 게 없었네. 참, 그래도 잘 살았어도. 아, 그렇죠? 아, 양교수님, 예, 정대표님 고맙습니다. 응? 고마워요. 네. 물 한 모금 마시고 하자. 좋아요. 기분 전환 짱입니다. 김창훈님 시원합니다. 조영필의 친구, 네, 조영필 씨의 프렌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껐다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TV가 안 나오네. 자, 다시 한번 켜보자. 어, 왜 나를 속세지나? 네, 친구. 윤석열 네. 참 재밌습니다. 제가 전에는 누가 음악을 갖다 올렸더니 욕을 막 이게 어? 욕을 막 쓰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연주를 했더니 어떤 교회에서 그런 곡을 왜 하냐고 그랬더니 그거 원래 CCR이라고 CCM이라고 그 밑에 누가 그걸 적었더라고. 그 곡에 대해서 유래를 듣더니 그 사람이 아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한참 있다 메시지가 왔어. CD 좀 보내달라고 그랬어. 아이 나 용인 사람인데. 조용필 씨의 친구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핸드폰으로 보는데 뭐 문제 생기지 않았습니까? 괜찮습니까? 근데 조용필 씨가 친구를 불렀다고요? 영 교수님, 조용필 씨는 친구 부르는 게 없는데 친구라는 거는 안재욱 씨나 뭐 다른 분인데 조용필 씨가 친구를 불렀다고. 아니 친구요 친구요 아니까 친구요 친구가 아니라 친구여겠죠. 모습은 어디 갔나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네, 그쵸. 조용필 씨는 친구는 안 부르고 친구여는 불렀어요. 그쵸. 예, 알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좋아요, 이 곡이. 이 조용필 씨의 친구여는 진짜, 예, 명곡이죠. 예. 꿈은 하늘에서 잔다고. 너무 좋아요. 우리 영 교수님의, 아, 친구를 생각하면서 연주해 보겠습니다.